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방송 기능 정상화에 대한 백만인 서명운동 본부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기독교 방송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CBS는 1954년 이 땅의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설립돼 60년 넘게 이 땅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순환과 질곡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언론 통폐합에 의해서 뉴스 기능과 광고 기능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다시 부활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3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의 현장, 그 시대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CBS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주셨던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무를 지내신 김상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CBS 기자이셨고 한겨레신문의 대표를 지내신 전 한겨레신문 고위범 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로서는 자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모시고 다니던 두 분을 30년 만에 다시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CBS는 신군부가 살릴 언론사와 죽일 언론사를 고르는 가운데 하필이면 죽일 언론사에 들어갔어야만 했는가? 이거는 뭐 고위범 대표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CBS 보도가 그 신군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거슬렸던 것이 틀림없었을 것이고요. 기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도 방송만 해라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 상황을 보면 군부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엄령 하에서 언론을 탄압하는데 계엄령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풀긴 풀어야 되는데 계엄령을 풀었을 때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대비하자니 지금 고위범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히지 않을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려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또 뭐 살려놓고 방송은 하되 뉴스는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년에 한 44억 되는 예산 광고 예산은 도로 회수할 테니 광고 없이 한번 살아봐라. 왜 이런 이상한 조치를 취했을까? 이건 김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CBS를 죽이기에는 부담이 좀 컸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교회라고는 배경이 있고요. 그 교회라고는 배경은 나가서 세계교회의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고요. 또 이 교회 안에 자기들의 우군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군들을 함께 가야 되는데 CBS를 아주 죽여버렸을 때 그 우군들이 또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도 있겠기 때문에 네. 죽이지는 않고
그저 그 우군들이 좋아하는 전도방송 정도 허용해주고 가는 그런 수준에서 CBS를 정리를 했던 거 아닌가 싶죠. 우군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아마도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신군부에게 적당히 뭐랄까 좀 뭐 유착하면서 신군부 편을 들거나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갖다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그 교회의 이제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박정희 독재 때도 교회 일각에서는 우호적인 그런 협력을 한 그런 흐름이 없잖아 있었죠. 예. 그러나 그때 신군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노골적으로 보수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잠재해 있었고요.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한 이 세력을 아마 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CBS는 하루아침에 뉴스 기능과 그리고 광고 기능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CBS에 있던 뉴스를 담당하던 기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는 뭐 고위범 대표께서 해주시겠죠. KBS로 강제 이송당하신 거죠? 예, 전부 기자들은 KBS로 다 편입이 됐고 그래서 저도 KBS 기자가 됐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가요? 예. 예. 그러면 근데 KBS에서 그럼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한 두어 달. 두어 달. 근무했죠. 가니까 CBS에서 왔다고 뭐 좀 그런 변방으로 내몰거나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 다만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정치부나 사회부로 발령이 났으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외신부로 발령이 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조작하는 거를 보고서는 참 기가 찼습니다. 그 전두환이가 그 환태평양 지도자 회의라는 거를 제창을 했는데 그걸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환영하는 것처럼 뉴스 조작을 해서 방송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KBS 떠나기로 결심을 했죠. 네. 김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위범 기자가 이제 KBS에서 돌아와서 일손이 딸리니까 그 졸병으로 뽑은 게 접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했을 때가 이제 CBS가 뭔가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년이면 CBS가 창사 30주년을 맞는데 뭔가 이 모습대로 30주년을 맞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뭔가 움직임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저도 물론 공채로 뽑힌 것이긴 할 텐데 그때 이미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어떤 보도 프로그램을 위한 움직임들은 구상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상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교계 뉴스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계의 뉴스들을 보도를 했죠.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거나 민주화 운동 세력의 우산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 어떤 사건이든 코멘트가 성명서를 통해서 나가고 또 시위가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코멘트가 나가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계 뉴스로 기독교 방송에 전파를 탔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는 몹시 불편해했죠. 그래서 그 방송 공익자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CBS가 광고를 못하니까 그 뭐 1년에 5억인가 뭐 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안 주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안 주고 있어서 실무자들이 알아보니까 결국 이제 그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의 문제였고 그래서 두 달 동안 제가 대기발령 받기도 했고요. 그 저기 교계 뉴스 화제라는 이름으로 그 뉴스 레이더를 교계 뉴스의 이름으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죠. 81년도 가을 개편인지에
그 처음에 좀 조심 그냥 뭐 별로 예민하지 않은 주제들을 좀 다뤘으면 괜찮을 걸 처음부터 그 사학법 관련 무슨 뭐 하여튼 그 농지제도도 있었던 것 같고 농지제도에 관한 네. 뭐 이런 걸 교회 뉴스와 화제에서 그냥 막 리포트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틀하고 문 닫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왔다 때가 왔다 했던 거죠. 뭐 올해 특집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4년에 시작된 거고 준비는 83년 뭐 겨울부터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민중한테 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를 듣고 민중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양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도 시도해봐라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떨어졌던 주문이었던 예, 거죠. 예. 예.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는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신세계 정보 질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세계 4대 통신사가 전 세계 정보 80%를 장악해서 제1세계의 입맛으로 제3세계 뉴스들을 내보내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건데 그런 운동의 그 한 부분이 그 청취자 참여 그 청취자들의 목소리 Vox Pop 그래서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김관석 사장님의 그런 그 이상과 또 당시에 그 네덜란드 방송 지원센터, 예, 베렐드 네. 옴놉이라고 하는 예. 예, 국제방송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 방송 지원센터의 이론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그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인 월요 특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처음에 저도 이제 이 팀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젊은 나이에도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 뭘 한다는 거는 엽서로 사연을 보낸다든가 전화로 신청곡을 얘기한다든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정부와 정권을 향해서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뭐 진행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고는 터지죠. 상당히 뭐 여러 건의 사고가 터졌습니다만은 제가 기억나는 건 84년 12월 14일 날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땡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는 뭐하러 하느냐. 그다음에 이 전두환 정권은 폐악한 정권이므로 곧 폐망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방송이 나갔죠. 청취자가 흥분해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연결했는데 살살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 고이범 기자가요. 증거를 없애자고 그걸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녹음된 걸. 근데 정부에서 그걸 어느새 다 녹취를 해갖고 그럼요. 예. 네. 이미 네. 뭐 문서로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건 그대로 증거물 네. 내놓으라고. 네.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예. 테이프로 붙여갖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1987년 박종철 고문 지사 사건 때 그때 사실은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특집 방송 2시간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음악으로 대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와서 평직원들이 거부하고 이제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방송이 됐었죠. 그날 기억나시죠? 그 방송 사상 그런 유례가 없었을 거예요. 해적 방송이라고 할까요? 스튜디오를 바리케이트로 치고 막아서 점거하고 국장 부장 못 들어오게 하고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 묘하게 김관석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이 국장 이 변성 국장은 그냥 사장님만 막 찾고 있었는데 사장님 밖에 나가 외출 중이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 추정으로는 아마
그 정보기관에서 사전에 그걸 염탐하고 아예 못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장님은 슬쩍 자리를 피해서 외출을 하셨고 그리고 연락도 안 받으셨고 그러다가 한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중단 한 시간 한 20분 하고 중단됐는데 그 월요 특집 요거는 조금 저 처음에 84년 4월 봄개편 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을 찾는 아이들 이런 제목으로 가출 청소년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한 20분 동안 리포트를 하고 이제 청취자들의 전화를 자유스럽게 받도록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거라서 청취자들이 과연 전화를 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그런 미리 섭외를 해서 전화할 사람들 좀 섭외해 놓는 게 어떻겠냐. 그러다가 에이 그러지 말자.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와 앉아 계시니까 그분들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 때울 수 있을 거다. 전화가 안 온다 그래도. 그랬는데 웬걸 전화가 폭주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버지가 하도 엄해서 밤 9시가 외출 금지, 이 귀가 시간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9시를 넘겼대요. 그래서 하도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간 게 그날로 가출이 됐고, 뭐 식모살이 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청취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어디 사는 누굽니다라고도 안 하고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했으니까 자유스럽게 얘기하도록 한 것이었죠.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그 대단하다. 그럼요. 싶고요. 저는 그걸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배웠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기자의 사명이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그런 아주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취자들이 제시하는 의견, 경험, 대안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들은 정확한 정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하는 것을 실감해서 정말 반성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주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사실 CBS 전파가 잘 안 들리거든요. 기계도 낡고 해가지고 그걸 숨어서 듣기도 하고 기다렸다 듣고 한 번은 86년대 유럽으로 출장을 가는데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세관 맡고서 이제 검색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보더니 조그만한 소리로 혹시 월요일 날 2시에 나오시는 그분 이렇게 묻더라고 해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통과. 이렇게 나중에 공무원들 중에서는 보일러실이나 옥상에 숨어서 들었다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몸부림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지켜보면서 한국교회가 CBS를 이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능정상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부분은 이제 한국교회 힘을 모아주셨던 김 목사님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 월요 특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눈에 선해요. 예. 그때 장면들이요. 가끔 보면 이 스튜디오에 유리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관석 사장님이 오셔서 어스렁어스렁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고 격려도 시키고 뭐 이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또 그 방송이 진행될 때 그 안에서 방출되고 있는 송출되고 있는 거기에 긴장하고 집중하고 지켜보고 성원하는 그런 눈초리들 이런 일들이 다 합해서 월요 방송 월요 특집이라는 게 가능했던 거죠. 예. 또
CBS 방송만큼은 우리가 전화해서 목소리를 실면 그냥 내보내준다 라고는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대를 모아 왔었는데 도무지 이 보도기능이라는 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반면에 KBS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게 땡전 뉴스이기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돈을 못 봐주겠다. 더는 더더구나 시청료까지 내가면서 돈까지 내가면서 이 불량 식품 못 받아들이겠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KBS 시청료 내느니 차라리 CBS에 헌금을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일들이 좀 부풀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예. KBS의 이제 그 낭패, 그리고 CBS에 대한 기대, 그런 사이에서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되는데 NCC의 인권선교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인권선교협의회에서 시청료 거부, KBS TV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 기능 정상화 운동도 우리가 해야지 이러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토론도 나왔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NCC는 물론이고 뭐 YWCA, YMCA, 무슨 각 교단 이런 데서 점점 고개를 들고 CBS의 방송 보도 기능 이거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요 꼭 그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것처럼 쫙 올라왔었다고요. 어떤 누가 깃발을 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만들었고요. 어찌 보면은 때를 하나님께서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화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공식적인 거 전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우리 CBS 그 실무진들이 기획을 잘했었어요. 아주 제가 참여를 하면서도 참 기획 잘한다 싶게 아주 면밀하게 용의 주도하게 기획을 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복합해서 기능 정상화 운동의 단계까지 이른바 런칭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제 되니까 저희는 그냥 바로 뉴스를 재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뭐 법상으로 안 되고 뭐 행정적으로 절차가 또 조금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늦춰지더라고요. 그다음 결국은 언론 기본법이라고 해서 CBS의 뉴스를 강제로 막고 있던 그 법이 폐지되기 전에 안 되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라고 해서 첫 뉴스를 냈던 게 지금 그러니까 1987년 10월 19일인 거죠. 이제 정상으로 정식 뉴스를 우리가 내보내겠다. 아 그거는 87년 6월 항쟁 끝나고 민주화의 열기가 상당히 고조돼 있는 상태에서 그해 8월 87년 8월 11일인가 광주 방송 직원들이 음악 방송을 내보내면서 농성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 곧바로 서울 그리고 전국으로 이 확산이 돼서 철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시작했고 나흘째 되는 날 서울에서 직원들이 9월 15일을 기해서 뉴스 방송 내보낸다 시작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고 결의를 그거를 CBS 이사회가 받아서 그래서 9월 15일 뉴스 방송 한다 하고 결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전국 돌면서 이제 농성 풀자 15일 9월 15일도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후임 사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협상 끝에 10월 19일 날 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했죠. 10월 19일 첫 뉴스는 아마 6시 반 아침 뉴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종합 뉴스가 나가고 그러면서 CBS의 보도 기능은 이제 정상화 돼버렸습니다. 저희 손으로. 그리고 나서 법은 이제 한 달 뒤에 그렇죠.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뭐 이게
긴 6년 8개월 거의 7년에 걸친 탄압의 그 시절을 짧게 그냥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도와주셨던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의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부활 이후에 CBS 보도를 평가하신다면 나중에 한겨레신문으로 가셔서 사장을 하셨습니다만은 내부자 겸 외부자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봐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CBS의 뉴스 기능이 박탈당했을 때의 절실함 그런 것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방송은 뉴스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CBS가 겪어왔던 그 질곡의 세월이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그 시절을 가슴에 품고 보도를 한다면 조금 더 절실하게 보도하지 않겠느냐. 가령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CBS가 얼마나 특종을 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그 문제에 그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 팀이 정말로 결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기여를 했어야 오름에도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함과 집요함, 탐사 보도 같은 그런 것들이 사회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미디어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1인 방송 체제가 다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 뭐 누구든지 방송사 하나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그 기자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 자기네 목소리를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집요함과 절실함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남아있던 사람으로서 변명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만은 막상 민주화가 딱 되어서 보도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동안 7년여 동안에 뒤쳐졌던 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겁니다. 타 방송사하고 그 쫓아가자니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시설도 확장해야 되고 지방국도 더 새로 충원을 해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CBS 안에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신앙 양심에 의해서 똘똘 뭉쳐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을 새로 뽑고 특채로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 대표께서 설명하신 어떤 더 그 집요함이나 절박함이 유지가 이제 덜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 다들 열심히 이제 뛰어왔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실 때 CBS한테 이제 이런 것들은 지적해주고 싶고 이런 거는 기대를 또 계속해서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고 사장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 전문성 뭐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CBS 뉴스의 맛, 색깔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이제 CBS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보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해석을 어떻게 붙일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보도를 할 거냐 하는 데서 특별한 그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자들께서 좀 더 뭐 CBS가 뉴스 보도를 한다고 그럴 때 타 방송하고 타 보도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거냐 하는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김상근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CBS 뉴스다운 맛과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후배들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뭐 대답이 궁해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찬송가에 다 있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이 CBS가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긴 하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의 또 따가운 또 질책을 받아야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뭐 드리고 계속 지켜봐달라, 성원해달라, 또 CBS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긴 역사의 이야기부터 미래에 대한 재언까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그 방송국에서 서로들 그 하는 얘기는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한 말씀만 드리면 30년 전 그 오늘이 있기까지 CBS를 지켜주신 한국교회, 그리고 기능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직원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CBS의 더 힘찬 발걸음 기대해 주시고, CBS 뉴스에 또 더 많은 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상근 목사님, 고일범 대표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